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춘원 작가님의 애처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른 후반의 노총각이 덩치 큰 세신부를 맞이하여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깨가 쏟아지는 신혼살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 박대리의 태도가 싹 바뀌면서 신부 순임위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혼부부의 이런저런 에피소드 함께 하시며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애처가 이준원. 집안의 매콤새콤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순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 박대리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어리광스레 한쪽 눈을 찡긋하며 줄근에 서이다. 순임은 자꾸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어느새 9시가 지나고 있다. 한 달이 채못된 신혼생활이긴 하지만 그는 8시 전에 어김없이 집에 온다. 보고 싶어서 뛰어왔노라고 호들갑을 떤다. 낮에도 김치찌개 끓여놓았느냐며 전화를 했던 그가 아직껏 돌아오지 않자 순임은 걱정이 되는지 거실을 서성였다. 휴대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번호를 눌렀다. 나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 조금 늦으니까 먼저 식사해요. 회사예요? 얼마나 늦는데요? 나 저녁 먹고 들어갈지 몰라. 먼저 먹으라고요. 김치찌개 끓여놓았는데. 미처 손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전에 없이 냉랭한 말투에 손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식탁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언짢은지 다시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다. 이리저리 채널을 마구 누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박대리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인 김과장의 사모님이었다. 나예요. 잘 지내지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신랑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늦은가 봐요. 왜들 늦지? 우리 집 양반도 아직 안 왔어요. 박대리와 만나고 있나? 두 분이서요? 우리 집 양반은 사원이 장가를 가면 주책없이 새 신랑에게 요상한 강의를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신혼 재미는 어때요? 좋아요. 참, 사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기로 했었는데, 좋으신 날 말씀해 주세요. 지금 틀림없이 박대리 붙들고, 여자는 결혼초에 소나기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누라 다스리는 법을 강의하고 있을 텐데 이를 어쩌나? 세댁, 여자는 말인데 신혼초에 남편에게 쥐면 평생 쥐어 살게 돼요. 남자는 모두 늑대예요. 마누라가 만만하면 근성이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 거니까 고분고분하지 말고 되레 치마폭에 꽉 붙들어 매놓아요. 그럼 언제 우리 한번 만나요? 사모님은 김 과장이 마누라 다스리는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고발하더니 남자에게 쥐이면 안 된다고 역설을 부추겼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임은 사모님의 말을 되뇌며 쓴웃음을 삼켰다.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이건 모순이야 모순. 순종주의자인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 시간 사모님이 예상한 대로 김과장과 박대리는 커피숍에 마주 앉아 있었다. 김과장은 낙천적인 성격에 욕심이 없는 호인이었다. 터줏대감을 자처하면서도 부장 자리 한번 꿰차지 못하고 내년이면 정년을 맞는 그를 사원들은 노부장이라고 불러 예우했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고개를 쳐들어 침을 툭툭 튀기며 설교를 하고 있었다. 박대리는 입을 뻥하니 벌리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으로 추임새를 넣었다.
신혼생활은 깨가 쏟아지겠지? 네, 벌써 한가마니쯤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건 과장이 아니라 결혼 선배로서 이야기인데, 신부는 결혼하고 반년 안에 꽉 쥐어 놓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되레 남편은 평생 마누라에게 쥐어 살게 돼. 박대리, 내말잘 새겨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쥐고 말 것도 없어요. 아주 손에서 고분고분하거든요. 그럼 아직 토끼록은 바로 그거야. 마누라는 신혼 때는 토끼처럼 귀엽고 고분고분하지. 그게 남자가 홀리는 과정이야. 암. 그때 남자는 정신을 몽땅 뺏기게 되고 말고, 예뻐하다 보면 점점 교활한 여우로 둔갑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지. 마침내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는 거야. 지금 꽉 잡아두지 않으면 꼼짝없이 호랑이 아가리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기야, 덩치가 커서 어떤 때는 약간 위압감을 느낀 때도 있긴 해요. 어떻게 해야 소나기에 꽉 잡아둘 수 있는데요? 우선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부르느냐고요? 으흐흐, 여라니? 여보라고? 아, 아니에요. 그럼, 여우? 아,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거야? 말해보라고. 처음에는 순임씨라고 불렸는데,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지금은, 여왕님. 박대리는 뒷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는데, 예끼 이 사람, 뭐, 여왕님?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벌써 쥐었군, 그래. 꽉 쥐었어. 세상에, 마누라를 여왕님이라고 떠받들다니. 달린 것 떼서 솔개에게 던져주게나. 그럼 이제 어쩌죠? 당장 야라고 불러야 해. 야라고 못하겠으면 이봐야. 당장 오늘부터 단칼에 고치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 고친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마누라에게 약점 잡히면 안 되네. 잠자리에서도 채통을 잃으면 남편을 깔보게 되는 거야. 길을 꺾어서 단단히 쥐려면 기회를 잡는 일이 중요해. 여자가 꼼짝없이 책 잡힐 만한 실수가 있을 때가 찬스지. 우리 여왕, 아니, 야는 너무 고분고분하고 조심스러워서 좀처럼 그런 찬스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처럼 그런 찬스가 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럴듯한 트집을 잡는 거야. 그걸 가지고 쫓아서 완전히 길을 꺾어야 해. 그때 반항하여 꺾지 못하거나 도리어 남자가 꺾이면 영영 쥐어 살게 되고 말 거니까. 그럼 그렇게 속치다가 대들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대들지 못할 만큼 큰 실수를 한 때를 노리거나 단단히 트집을 잡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건 중대한 다음 과제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줄 수야 없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원 공부했으니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가시죠. 박대리는 전화기를 들었다. 김 과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집에 보고하려고? 아니야, 아무 연락하지 말고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부터 배우라고. 저녁은 내가 사줄 테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접해야죠. 어흠, 하여튼 가세나. 내일은 처가에 가려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처가에 가서 저녁 들기로 해서. 매주 처가에 간다고? 그거 절대 안 되네. 1년에 한번 이상 가지 말게. 1년에 한 번이라고요? 처가에 자주 가게 되면 얽매이게 되고 말고. 본디 처가란 사위를 꽉 붙들어 매놓는 작전 본부라는 걸 알게.
어이기 투합한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주점으로 갔다. 김과장이 닭찜과 소주를 주문했다. 이윽고 술이 나오자 김과장이 한사코 사양하는 박대리에게 먼저 술을 따라주었다. 김과장이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남자의 권위를 위하여, 위하여. 잔을 부딪히자 술이 넘쳤다. 두 사람 모두 한 입에 잔을 비웠다. 다시 김과장이 술병을 드는 것을 박대리가 빼앗아 김과장의 술잔에 가득 부었다. 주거니 박거니 술이 동났다. 박대리가 빈 병을 높이 들고 흔들어 술을 불렸다. 두 사람은 제법 취기가 올랐다. 김과장의 얼굴은 창백하고 박대리의 얼굴은 홍당무였다. 세 번째 안주와 술을 가져왔다. 누군가 입에서 삼차란 소리가 나왔다. 그때 김과장의 전화벨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화면을 터치하면서 허겁지겁 주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 김과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재촉했다. 가, 가자구. 너무 늦었어. 자, 이만 일어서자구. 아직 술이 남아있는데요. 3차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좋은 곳으로 매시겠습니다요. 박대리는 이미 혀가 꼬부라졌다. 나는 간다고 가. 가자구. 얼른 일어서라니까. 김과장도 혀 꼬부라진 소리였지만 무엇인가 쫓긴 듯 서둘렀다. 사모님 전화예요? 아니야. 얼른 일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 먼저 갈 거야. 누구 전화인데 갑자기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가네. 그럼 할 수 없지요. 가십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다. 택시가 지날 때마다 김과장은 손을 마구 흔들었다. 택시 한 대가 멎자 김과장은 서슴지 않고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황망히 떠났다. 박대리가 집에 온 시간은 11시가 넘어서였다. 현관에서 야 하고 부르며 신발을 벗으려고 발을 털었다. 신발이 마루로 튀어 올랐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두 손으로 벽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가쁜 숨을 내쉬었다. 얼른 수님이 부축하려고 팔을 붙잡았다. 어머나, 술 냄새. 이야, 이건 와. 나 취하지 않았다구. 박대리는 수님을 부딪치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을 벗기라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 발라당 들여누웠다. 양복을 벗기는 동안 드르릉 드르릉 코고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줄렁였다. 수님은 식탁에 앉아 밥을 몇 숟가락을 먹는 둥 마는 둥 떠먹고는 잘 준비를 했다. 항상 이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소방 맞은 기분인지 침대가에 엉덩이를 붙인 채 망설였다. 코고는 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다. 수님은 살며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웅크리고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들은 연애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다. 전화가 왔던 김과장 사모님의 중매로 연분을 맺었다. 사모님은 수님의 고모 친구였다. 우연한 자리에서 노처녀인 조카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회사에 좋은 총각 없느냐고 물었다. 김과장은 얼씨구나 데리고 있는 서른 후반의 노총각을 추천하여 맞선을 보았다. 양가는 덩치가 큰 수님이나 반대로 짝닮아간 박대리가 서로 딱지를 맞는 것 아닌가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박대리는 수님을 보자마자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 노처녀인 수님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둘만 남겨놓고 어른들이 자리를 뜨자 박대리는 대뜸 식사를 하자고 꼬드겼다. 호텔의 양식당으로 가서 통 크게 쏘아 수님의 환심을 샀다.
박대리는 성격이 온순하고 단순 솔직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순임을 불러냈다. 사귀는 동안 그는 순임에게 지극정성 친절했다. 그리고 6개월을 넘기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노신랑은 색시가 예뻐서 죽고 못 살았다. 휴일이면 아침에도 식사 준비하려고 일어나는 신부를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루면 뽀뽀를 몇십 번 하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듯 열정적으로 좋아하던 박대리가 갑자기 냉랭하게 변하자 순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괴로운 것 같았다. 토요일이지만 순임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다. 박대리가 부스스한 얼굴을 거실에 내민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다. 양반 그러므로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순임이 다가가 하던 버릇대로 볼에다 뽀뽀를 하려고 했다. 박대리는 고개를 들어 피했다. 무안을 당한 순임은 홍당무가 된 얼굴을 감싸고 주방으로 되돌아갔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분명 박대리가 슬쩍 훔쳐보고도 거만하게 앉아 텔레비전에만 열중했다.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순임이 입을 뗐다. 식사하세요. 말이 없다. 순임은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다 싶은지 다시 재촉했다. 식사하시라니까요? 알았어, 알아. 찌개가 식어요. 먼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것만 보고. 음식이 식기 전에 들랐는데 먼저 먹으라니. 몹시 언짢았지만 순임은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어떻게 저 혼자 먹어요? 얼른 오세요. 에이,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겠네. 서로 깎듯이 쓰던 손댓말은 어디 가고 박대리는 반말을 투덜거리며 식탁으로 와서 풀썩 앉았다. 수저를 들고 안 익고 온 눈으로 밥상을 휘 둘러보았다. 얼굴을 찌푸리며 수저를 던지다시피 놓고 타박을 늘어놓았다.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담는 거야? 적당히 담으라고. 뚱보를 만들고 싶어? 출근하는 날은 그렇지만 휴일은 천천히 많이 드세요. 의상가 보네. 그래, 많이 먹고 뚱뚱해라. 너나 많이 먹고 뚱뚱해라. 박대리는 일어서서 빈 그릇을 가져왔다. 거칠게 밥을 반쯤 들어버리고 먹기 시작했다. 순임은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박대리를 쳐다보다가 작심한 듯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랬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대? 그렇다는 말이지. 순임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밥 먹어. 왜 삐졌나? 내가 뭐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순임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다가 코를 훌쩍이더니 일어섰다. 돌아서서 앞치마로 눈을 훔쳤다. 그리고 다시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 방울이 밥그릇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젠장, 그 소리 했다고 우는 거야? 그래. 그래,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먹어. 집안은 침묵이 흐르고 냉기가 감돌았다. 오후가 되어 어렵게 순임이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야 하지 않아요? 어? 집에? 나는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연락도 안 했는데 집에서는 밥 해놓고 기다리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되잖아. 다음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다녀오든지. 순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박대리는 다시 소파에 기대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순임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 참부로 덮어놓고 살며시 집을 빠져나가며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박대리는 흘끼 쳐다보고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친정에 들어선 순임은 반기는 어머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다. 수님은 망설이다 고소할 미소할 일러바쳤다. 어머니보다 흥분한 사람은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었다. 세상에, 형부가? 안 되겠네. 내가 가서 따질 거야. 아슬아, 너는 나설 일이 아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나무라고 나서 수님에게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럴수록 너는 입 딱 다물고 순종해야 한다. 아무리 예쁜 강아지도 짖고 대들면 미운 법이니. 남자를 이기려 들면 적수가 되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대들고 싸워서 이긴들 권리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더 값진 사랑을 잃게 된다.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부인은 여왕이 될 것이다 라는 유태인의 격언이 있지 않니? 나는 평생 호랑이 같은 너희 아버지에게 죽은 듯이 복종하고 살았어. 나이 드니까 지금은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저주고 대신 얻은 애정이다. 그리고 참 너희 아버지 하실라. 당신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성미에 박수방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엄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순종하고 죽어 살아? 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동생이 씩씩거리며 팔을 걷어붙였다. 너는 나서지 말래도. 항상 엄마가 그래서 나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글퍼. 아니야, 언니는 순에 빠져서 뭐든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사람이 너무 물러. 어머니는 작은 딸의 주둥이를 쥐어박는 시늉을 하며 순임을 쫓았다. 얼른 돌아가렴. 박서방 화나기 전에. 그리고 전화해서 다음 토요일에는 다녀가라고 당부해 둘 터이니 함께 오너라. 동생이 옷을 걸치고 따라 나서는 것을 겨우 따돌리고 친정을 나선 순임은 오는 길에 꽃을 샀다. 식탁과 거실의 차탁에 꽃을 꽂아 놓았다. 집안 분위기가 한결 화려했다. 박대리는 의외로 언제 냉정했느냐는 듯 태연했다. 밤이 되자 순임을 탐했다. 몸싸움을 벌였지만 전과 달리 어딘가 행동이 어색했다. 어떤 때는 얼렁뚱땅 어린아이가 매달리듯 좋아했다가도 어느 순간 큰 기침을 하면서 다시 목에다 힘을 주고 위험을 부렸다. 그로부터 순임은 박대리와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격을 많이 담고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이 드니까 지금은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어머니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요즘 아버지는 자식들이 입을 삐죽거릴 만큼 어머니를 챙긴다. 음식도 의견도 무엇이나 어머니다. 가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볼 것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해 눈을 피한다. 악몽 같은 주말이 지나갔다. 그를 출근시키고 나서 손님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나직이 콧노래를 불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사모님이었다. 나를 잡았어요. 봄이 되니 나이가 들어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예쁜 꽃도 보고 바람도 쏠 겸 다음 토요일 청평 근처 식물원에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렇게 하지요. 그이에게 말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락과 음료수는 준비해 가겠어요. 간식거리나 좀 사오면 돼요. 김밥 괜찮겠지요? 내가 만든 김밥은 알아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댁에 들려 저희 차로 모시겠습니다. 박대리가 돌아오자 순임은 과장 사모님과 약속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박대리는 다음날 점심때 김 과장에게 소풍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거절하면 안 될까? 무슨 그럴듯한 핑계라도 대서 말이야.
모처럼 사모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거절하지요? 거절해보아. 우리 집 식모 만나면 쓸데없는 신세 타령이나 들어주어야 하니 따분할 거야. 꼭 거절해야 돼. 알았어? 알겠습니다. 박 대리는 당장 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과의 약속을 보류하라고 말했다. 수님은 어떻게 사모님과의 약속을 보류하느냐고 거절했다. 박 대리는 직장과 관련된 문제라며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다. 난감한 수님은 더는 말을 못하고 크게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이었다. 김과장이 다시 박 대리를 불렀다. 토요일 우리도 가자고 가. 네? 거절하기로 했지 않아요? 아니야, 가는 거야. 빨리 집에 전화해. 거절하지 말라고. 갑자기 웬일이지요? 글쎄, 답답하니까 우리도 시원한 바람 한번 쏘이러 가자니까. 알았지? 바로 박 대리는 전화기를 들었다. 아직 전화를 못했다는 대답을 들으며 박 대리는 다행이라는 듯 김 과장에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 보였다. 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박 대리의 말을 종잡을 수가 없는지 양팔을 벌리며 고개를 갸웃댔다. 토요일 아침 과자와 과일 그리고 사모님의 선물로 산 예쁜 카디건을 챙겨 싣고 김 과장 댁으로 갔다. 김 과장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왔다. 박 대리가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다. 핑크색 점퍼에 빨간 등산모를 쓰고 집을 나선 사모님은 바로 화사한 봄이었다. 수님은 정중하게 차 뒷문을 열어 부부를 모셨다. 운전대를 잡은 박 대리는 약간 긴장한 것 같았다. 시내를 벗어나면서 차창으로 비치는 초록의 산과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바람도 햇빛도 하늘도 온통 달콤한 솜사탕 같은 연분홍색 봄이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으나 왠지 김 과장은 시무룩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박 대리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북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달리던 차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한적한 2차선 국도로 들어섰다. 뒤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 얼핏 멀리서 오는 차가 보이는가 싶더니 추월한 차가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들었다. 충격과 함께 차가 요동을 치고 박 대리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차의 옆구리를 받은 것이다. 차 안의 사람들은 앞으로 쏠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 대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나든 차를 그 정도로 제어한 것만도 다행이었다. 박 대리는 바로 차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차의 앞 범퍼를 살폈다. 범퍼의 한쪽이 약간 까졌을 뿐 크게 찌그러진 데는 없었다. 상대방 차는 앞에서부터 문짝까지 보기 흉하게 긁히고 칠이 벗겨져 있었다. 차에서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천천히 문을 밀치고 나왔다. 뜨악한 인상의 그는 거만한 자세로 두 팔을 허리에 짚고 이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자기 차를 흘겨보았다. 금방 얼굴이 고약하게 찌그러지면서 숨소리가 씩씩거렸다. 우악스럽게 손을 불쑥 내밀며 박 대리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했다. 엉겹결에 박 대리는 지갑을 꺼냈다. 그때 차에서 수님이 소리를 꽥 질렀다. 안 돼요. 주민등록증 왜 보여요? 수님이 말리는 소리를 듣고 박 대리는 지갑을 든 채 주춤거리고 있었다. 주민등록증 보자니까. 그 남자가 소리에 무게를 실어 다시 재촉하면서 내밀고 있는 손바닥을 까불었다. 왜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요?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신분을 밝혀야 할 것 아니야.
수님의 제지를 듣고 엉거주춤 서서 반문하는 박대리에게 그는 눈을 부릅떴다. 나이는 박대리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반말로 찌꺼렸다. 잘못은 누가 잘못했는데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당신이 잘못이지. 흥, 이 양반 상당히 빳빳하네. 뭐요? 두 사람의 감정은 시궁창으로 날아간 모자처럼 점점 까만 구석물이 번지더니 드디어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다. 씨팔, 이 사람 말로는 안 되겠네. 남자 입에서 험한 욕이 튀어나왔다. 누구에게 욕지거리야? 박대리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을 기세였다.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남자는 우악스런 손으로 박대리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여보, 빨리 당신이 나가서 좀 말려요. 보고만 있지 말고. 박대리가 잘 처리할 거요. 차 안에서 사모님이 김과장 옆구리를 툭 치면서 말했지만 김과장은 더 웅크리고 나설 기미가 없어 보였다. 수님이 차문을 열고 엉거주춤 일어났다. 박대리가 멱살을 잡힌 손을 부딪히려고 했지만 남자는 더욱 단단히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거 못 놔? 안 되겠다 싶은지 박대리는 목을 잡힌 팔뚝에 입을 갖다 댔다. 아얏, 이 자식이. 비명을 지르더니 박대리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다. 순간 수님이 차에서 튀어나왔다. 이봐요, 왜 폭력을 휘둘려요? 수님이 박대리를 가로막으며 소리를 꽥 질렀다. 이건 또 뭐야? 경찰을 부를 거예요. 대기 뭔데 경찰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는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해요? 경찰? 흥, 쌍꺼리로 덤비네. 이 사람 옆현네야? 뭐라고? 누구에게 상소리야? 그래, 옆현네면 어쩔 거예요? 그때서야 김과장이 엉금엉금 차에서 나왔다. 그가 다가오자 멱살을 잡히고 있는 박대리가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원군에 대한 체면치레 같았다. 그러나 다시 얻어맞고 코에서 뻘건 피가 터졌다. 수님이 남자의 팔을 움켜잡았다. 남자가 잡힌 팔을 부딪히려다 빠지지 않자 다른 손으로 수님을 쥐어박았다. 순간 얕 하는 기압 소리와 동시에 남자가 땅바닥으로 굴렀다. 그는 다시 일어나 덤볐다. 얕! 수님이 무서운 힘으로 다시 맺혔다. 어느새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누르고 손을 뒤로 꺾어 잡고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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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 허리를 구부리고 뒤돌아서 어깨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던 박대리와 김과장은 비명에 바르르 몸을 떨었다. 그때 멀리서 교통경찰차의 경고음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이 차 안에서 112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이었고 경찰이 왔다. 수님은 꺾고 있던 손을 풀고 일어섰다. 사고 운전자는 쩔룩거리며 경찰에게로 갔다. 한쪽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몹시 아프다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엉덩이야. 이 여자 완전 깡패네. 뭐가 이런 게 다 있어. 폭행죄로 체포하세요. 경찰은 간단히 사항을 파악하고 그들을 가까운 시내의 파출소로 연행했다.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이 수님에게 말했다. 아니, 최수님 선수 아니요?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경찰은 웃으며 상대방 운전사에게 말했다. 당신 잘못 걸렸었구먼. 이분은 유도육단 국가대표 선수요. 아마 태권도도 3단이시던가? 남자는 눈이 째지게 수님을 꼬나보며 말했다. 유도 선수라니요? 아니, 완전 깡패예요. 그들은 교통사고도 폭행도 쌍방 과실로 판정되고 경찰이 서로 화해를 시켜 훈방했다. 차는 수님이 운전했다. 박대리는 코에 화상지를 말아 꽂은 채 옆자리의 등받이에 기대 고개를 쳐들고 앉아 있었다.
수님은 한바탕 일어난 소동이 신경 쓰이는지 입을 꼭 다물고 운전에 열중했다. 유도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사모님이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하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박대리가 눈을 뜨고 옆을 흘끔거리며 진저리를 쳤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가 훨씬 지나고 3시가 다 되어서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수목원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이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배가 고프니 식사부터 하고 꽃구경을 하자고 했다. 그들은 잔디밭의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다. 모두들 배가 고픈지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 사모님이 아이스박스를 받아서 열고 주스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아이스박스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김과장을 불렀다. 어? 여보, 김밥은? 김밥? 그 안에 없어? 없어요. 저런, 아이고 이럴 어쩐담? 이 양반 보게 또 깜빡하셨구먼. 서늘하게 따로 두었다가 갈 때 넣으라고 당부했거네. 이를 어쩌나? 김과장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뒷머리를 극적거리고 서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사모님이 고함을 질렀다. 도중에 사고는 났지만 무려 5시간 걸려 도착한 이곳에서 집에 있는 김밥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는가. 가져오라는 말은 억지고 급박이었다. 죽을 상이 된 김과장은 입맛만 쩍쩍 다시며 안절부절 못했다. 빨리 김밥 가져오라는데 뭘 꾸물꾸물하고 있어요? 모두 굶으란 말이에요? 덩달아 주눅이 든 박대리가 김과장의 소매를 살짝 끌었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구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데. 사모님이 분함을 삭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봉지에서 페트 상자를 꺼냈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온 것이다. 사모님,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워왔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시장하신데 조금 드세요. 박대리가 굽신거리며 상사의 난감한 입장을 모면해 주려고 진땀을 뺐다. 어디서 말라빠진 싸구려 김밥 가져다가 이걸 먹으라고요? 나는 그런 김밥 먹지 못해요. 댁들이나 드세요. 입이 대빨이나 나온 사모님은 김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누가 감히 그 김밥에 손을 댈 수가 있으랴. 모두 입을 봉하고 침을 꼴깍 삼키며 서로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다. 김밥을 들지 않으려면 꽂히고 먹고 그냥 돌아가자고 사모님이 일어섰다. 그들은 음료와 과실 등 늘어놓은 물건들을 주섬주섬 다시 챙겨 주차장으로 갔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대리가 운전석에 앉았다. 수님이 뒷좌석 문을 열고 사모님을 태웠다. 다시 김과장이 타려고 하자 사모님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앞에 앉아요. 새댁이 나하고 앉아가요. 김과장은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탔다. 차는 엄청나게 무거운 침묵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한강을 건너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다. 사모님이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수님에게 우린 여기서 내리자고 했다. 수님은 선물 상자를 챙겨들고 따라 내렸다. 사모님은 남성네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가라고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근처의 아담한 양식당으로 들어갔다. 박대리는 운전대를 잡은 채 김과장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우리도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어디 가서 따끈한 곰탕이나 들세. 두 사람은 그리 멀지 않은 근처 곰탕집으로 갔다. 배가 고픈 그들은 허겁지겁 뚝배기를 비웠다. 배를 채우고 나자 따돌림을 당한 현실을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의기소침해 앉아있다가 커피숍으로 갔다. 박대리는 마음이 혼란한 듯 눈을 감고 가끔 머리를 흔들었다. 유도 6단에 태권도 3단이라 잘못했다가 뼈다구도 못 추릴 뻔했네. 박대리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여자를 꽉 쥐어놓아야 한다던 김과장은 사모님에게 벌벌 기는 공석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수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허탈한 모양이었다. 김과장은 못 들은 척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과장님, 그때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던 그 과제 말입니다. 너무 억누르다가 대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김과장은 창밖에 눈이 얼어붙은 채 대답이 없었다. 네, 과장님. 수님. 아니, 야는 토끼가 아니고 벌써 호랑이가 되었나 봐요. 요즘 트집을 잡아보려고 박대했는데 이제는 자칫하면 그 무서운 매치기라도 당할 것 같아 겁이 나요. 네, 과장님. 대들면 어쩌지요? 박대리가 성가시게 다시 물었다. 뭐, 대들면? 휴, 참아. 눈 딱 감고 참으라고. 참는 수밖에 없어. 참으라니요? 자존심은? 아니, 자신이 범무서운 줄 모른 하루 강아지 같다는 생각에 비굴해서 원. 그런 때는 사정없이 쥐어패야 하는 건데 손지금이라도 해서 굴복시켜야 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토끼가 너무 예뻐서 나는 그걸 못한 바람에 호랑이 아가리에 물리고 만 거야. 그 호랑이가 따끈따끈한 김밥을 왜 안 먹었겠어? 뭐? 집에 가서 김밥 가져와라? 말라빠진 싸구려 김밥이라고? 아니야. 그게 바로 찬스야. 내 길을 콱 끊어놓을 찬스를 잡은 거야. 알았어? 김과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얼굴에 옛날 신혼생활 때의 분홍색 추억이 어리는 것 같았다.